네, 안녕하세요. 크레산도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분들이 처음 크레스의 개코를 입양할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친구들을 입양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크레스의 개코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구분하는 게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입문자분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구분법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입양 결정하실 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 입양할 때 금액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이 친구들이 건강한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건강한 거를 볼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이제 탈피를 제대로 했는지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고 탈피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탈피를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배 쪽이나 등 쪽에 탈피 껍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탈피를 제대로 못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영양 섭취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좋거나 보통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샵이라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닐 테니까 이제 보통은 컨디션이나 영양 섭취가 좀안된 친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된 친구들은 조금 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친구들이 가끔씩 뭐 발톱이라든지 발톱 끝이라든지 눈썹 쪽에 탈피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탈피를 하다가 끝에서 마무리를 좀 제대로 못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건강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밥을 좀안 먹는지 잘 먹는지를 봐주시는 게 좋은데 뭐 이제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친구 두세 마리 정도를 고르셨다 하시면은 그 친구들 데려가셔가지고 이 친구 밥좀잘 먹는지 한번 피딩 좀 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매장은 밥을 먹여 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시면서 이 친구들 와구와구 잘 받아 먹는다 하면은 그 친구는 건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밥을 잘 먹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잘 먹는지 꼭 파악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매장에서 이 친구들 뭐 따로 이유 없이 아 저희가 피딩을 해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다른 매장 그냥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밥 먹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친구들 변을 잘 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사육장이 깨끗하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육장 안에 변이 있다면 그 변을 보시고 그 변이 이제 형태를 갖춘 변인지 아니면은 액체처럼 펴져가지고 키친타올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설사 같은 변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 친구가 설사를 했다 해서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좋은 이제 건강한 응아를 했을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 친구들 똥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도 보시는 게또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꼬리 끝부분에 두께만한 똥을 누면은 이 친구들이 그냥 정상적인 변을 봤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클 때는 뭐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변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덩치에 비해서 변을 너무 작게 본것 같다 하면은 친구가 밥을 좀잘안 먹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정보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마지막으로는 요 친구들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매장 직원분한테 만져봐도 될까요? 얘기를 하면은 아마 손에 또 올려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손에 올려봤을 때이 친구들의 피부가 거칠거칠한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등 부분을 만져볼 필요가 없이 그냥 손에다가 이 친구 올려놓기만 해도 친구가 거칠거칠한지 아니면 촉촉한지를 좀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피부가 좀 건조한 것 같다 싶으면은 최근에 수분 섭취를 좀잘 못했거나 아니면 건조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이 친구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 쪽이 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준성체급 이상으로 좀 커다란 친구들 데려오실 때에는 친구 턱 밑에 살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야! 턱 밑에 살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턱 밑에 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한 3살 정도 지나서부터 그렇게 살이 처지기 시작하는데 살이 처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냥 급격하게 살이 빠진 경우 그렇게 살이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이 처진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좀 성체의 경우에는 배쪽 부분을 살짝 잡아봤을 때 너무 말캉말캉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말캉한 친구들은 가급적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배 부분 만져봤을 때 탄탄한 느낌이 든다면은 그 친구들 건강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친구들 발톱에 뭐 부절이 있다든지
친구라든지 부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린 것들, 그래서 손톱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 꼬리 부분이 이렇게 구불구불하지 않은지, 이제 척추 부분이 좀 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고, 릴리 화이트 같은 경우에 유전병으로 신드롬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신드롬 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 영상 링크 올려둘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뭐 입양하기 전이라면 입양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입양하신 이후라면 매장에 연락하셔가지고 환불이나 다른 친구를 교환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시면 이 친구들 대표적인 질병들, 그리고 뭐 건강이 안 좋은 케이스들은 다 걸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입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친구들 처음 입양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친구들 입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개체가 건강한가가 반이고, 개체를 분양한 곳이 어딘가, 믿을 만한가가 이제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개체 입양하시면은 정말 실패 없는 개체 입양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구 파충류샵 크레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